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?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하고 부딪혔지 뭐. 빨간불일 때 건넜다고? 너 미쳤냐? 야, 내가 바보냐. 빨간불에 건너게 고라니도 아니고. 아, 운전자 쪽이 미친놈이었구나. 그래서 부딪히고 어떻게 됐는데? 잠깐 날아갔다가 바닥에 떨어졌지 뭐. 드럽게 아프더라, 크크. 의사 선생님은 뭐래? 그냥 골절이랑 타박상 정도라 괜찮대. 그 운전자 놈은? 아니, 근데 너네 문병 온 거임? 취조하러 온 거임?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뭐 좀 사왔어. 네가 좋아하는 거로 사왔어. 괜찮냐? 야, 괜찮냐? 나중에 걷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냥 단순한 골절이야. 그럼 이제 너 좋아하는 축구도 못 하겠네. 아니, 단순한 골절이라니까? 큰 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니들 지금 나 먹이는 거지. 오, 미라다. 미라가 살아 움직인다. 크크크. 야, 크크, 왜 그래? 다친 애한테 크크크. 오지 말라니까 기어코 왔네. 야, 기껏 바쁘신 몸 이끌고 문병 와졌는데 뭐라도 가져와봐. 뭐 먹을 거 없냐? 저 음료수 마신다. 야, 좀 피곤한데 시켜봐, 나 좀 눕게. 너네 제발 가주면 안 되냐? 뭐야, 얘는 오늘 오후에 온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네? 깁스한 곳 줘봐. 낙서해줄게. 아,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. 크크크. 으휴, 그러게.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. 인정, 크크.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. 근데 상대는 뭐래? 아까 전화 왔는데 별거 아닌데 왜 입원하냐고 뭐라 하던데? 미친놈이구만. 참교육 좀 해줘야겠는데. 야, 근데 상대 과실이라며. 그러면 한방병원 가지. 거기가 병원비 훨씬 많이 나와서 왕창 뜯을 수 있는데. 크크크. 오, 개꿀팁 감사. 나도 알아둬야지. 어? 여기가 아닌가? 왜 병실이 안 보이지? 한층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네. 근데 병원은 가끔 올 때마다 느끼지만 분위기가 묘하네. 그러게,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?